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와인 크리스토프 파칼레의 플레리 2018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돈내산으로 제가 이제 구매한 와인이고요. 구매는 와인라는 역삼동에 있는 샵에서 했습니다. 최근에 이 와인이 굉장히 핫한데요. 저도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 평가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와인을 평가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즐기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고 싶어요. 모든 와인은 다 기본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외 어떤 장단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됐는지, 또 이제 각자 이 와인을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와인을 오랫동안 마셔왔고, 그리고 어떤 객관적인, 제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시점이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테스팅했을 때 어떤 느낌으로 이 와인을 말씀드릴 수 있을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이제 뭐 비하한다거나, 아니면 누가 누구를 뭐 이상하게 뭐 평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순수한 의미에서 와인 러버로서 궁금함을 느끼는 거죠. 크리스토프 파칼레 나름대로 자기만의 코르크를 만들었고요. 코르크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천연 코르크를 사용하고 있고 보관이나 뭐 그런 건잘된것 같아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약간 이제 내추럴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향들이 이제 느껴지고 있어요. 오늘은 저 혼자 테스팅하는 게 아니고 선배님 한 분을 모시고 와인을 테스팅할까 하는데요. 제 의견도 있지만 이분은 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칭은 뭐 K님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칼라는 약간 뿌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터링을 하지 않은 와인인 것 같고 참고로 이 와인에 대해서는 전혀 이 생산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와인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사전 정보 없이 테스팅하려고 하는 건데 이 생산자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저도 처음 들어봤고요. 네. 첫 번째,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흰이나 투명도, 그러니까, 뿌연 부분을 제외한다면, 네. 그냥 피노누아 같은, 영빈 피노누아 같은 느낌이 일단은 빛깔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플레리라는 아펠라스용은 그냥 아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보졸레 아펠라스용 중에 하나죠. 그리고 감에 100% 쓰고 있습니다. 알코올도수 12도고 향은 뭐 괜찮은데요. 그 감의 향도 있지만 되게 숙성이 잘된 향이고 이게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근데 이제 약간 볼라틸 에시드라고 하죠. 네, 예, 볼라틸이 초산향? 느껴지는 예, 초산향이 좀 있는데 그게 도드라지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느껴지는 정도. 향은 뭐 아주 괜찮습니다. 퀄리티 좋고요. 그러니까 내추럴 와인과 상관없이 이 와인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와인인 것 같아요. 네, 마셔보겠습니다. 맛있네요. 맛이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이 와인은 보졸레 와인과는 상관없이, 또는, 내추럴 와인과도 상관없이, 굉장히 좋은 느낌을 주는 와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7만 원대 후반인데요. 그 정도 가격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르고뉴 와인 같은데, 조금 이제, 좀 깊이가 있고, 레이어가 있는 느낌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감에라는 품종의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역시 네. 피노랑은 다르긴 한데 네. 전체적인 선명도라든지 향이라든지 기분 나쁜 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면 네. 첫 번째 인상은 일단 불쾌한 감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잘못 만든 오르가닉에서 내추럴에서 느껴지는 네. 뭐 이상한 화장실 비슷한 냄새라든지 네. 두엄 냄새라든지 이런 거가 없고요. 네. 그냥 눈 감고 마시면 시각적인 부분을 살짝 제외하면 네. 컨벤셔널 와인의 느낌이 그냥 저는 들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일단은 향이 너무 좋은데요. 향에서 약간 그 프레시한 민트 같은 볼라틸리스트 영향이 살짝 긍정적인 면을 나타나는 게 아닌가. 네. 네, 살짝 민트 향도
감지가 되는 느낌, 민트 같은 기분. 네네. 그러니까 이제 허브에서 나는 향 있죠. 네네. 네, 그리고 레드 와인이 갖춰야 될, 그리고 이제 피노누아나 아니면 자메가 가져야 될 어떤 덕목들을 되게 잘 갖추고 있는 과일 향이 아주 좋아요.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약간 느껴지는 어떤 매니큐어 같은 향도 좀 있고요. 그럼 이제 볼라틸이 조금 있는데 그게 이제 와인, 이 와인 향의 지배적인 느낌은 아니고 이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있고 그리고 피노누아 중에서도 이런 향이 나는 피노누아가 생각보다 좀 있어요. 샤또 무사르의 일부 빈티지에서 나는 아, 네, 무사르. 예, 예, 무사르에서 네. 처음 땄을 때는 브라티스리 향과 비슷한 정도 농도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강하지 않고 조금 솔링해지면 확 발산이 되면서 그냥 더 깔끔해지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 외에는 상당히 그 노즈는 굉장히 기분 좋은 와인인데요. 네. 7만원대 후반에서는 사실 요즘 부르고뉴 아펠라시옹이나 아니면은 지역 단위 아펠라시옹 중에 조금 좋은 와인들, 예, 좀 괜찮은 생산자들 와인이나 아니면 이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빌라주급으로 접할 수도 있는 가격인데요. 근데 사실 그런 와인들보다는 확실히 얘가 가치가 있어요. 우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금 막 오픈해서 아무 정보 없이 마시고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와인은 되게 우아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셀러에서 막 꺼내가지고 살짝 이제 온도가 낮은데요. 약간 낮은 온도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점 온도를 높여가는 그런 테이스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쵸? 그냥 직관적으로 맛있는 와인이고 부르고뉴와 비슷한 어떤 유사한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한다면 부르고뉴의 빌라주급, 괜찮은 도메인의 빌라주급과 견줄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보여요. 네. 그냥 이거 피노다 그러면 사실 저는 피노인데 조금 특이하네 이 정도를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네, 네. 아주 우수하다, 엑셀런트하다 뭐 이게 최고다라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 잠깐 마셔본 바로는 굳이 나쁜 와인이고 호평을 받아야 될 와인이라고는 좀 생각이 되진 않네요. 개인적인 그렇죠. 네. 네. 침전물이 조금 보이네요. 여기 보면 이게 침전물이 조금 걸려져 있는 게 보이시죠? 네. 필터링 때문이겠죠. 필터링 그쵸? 안에서. 네. 그러니까 내추럴이 아니더라도 컨벤셔널에서도 이제 가메나 피노누아에서는 필터링을 일부러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조셉 스완이 그렇고요. 네, 네. 그 조셉 스완의 볼라틸이 이거보다 셀 거예요. 아, 조셉 스완의 볼라틸이 이거보다 셉니다. 네, 이거보다 세고 물론 조셉 스완은 내추럴 아닙니다. 아닌데 볼라틸 에스티가 이거보다 세고 이 볼라틸이 굉장히 아주 좋은 느낌으로 여기선 작용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볼라틸 쪽에 큰 거부감이 없다 보니 네거티브 게 아니라 그냥 괜찮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최소한 나쁘지는 않은.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있었지 네. 이 볼라틸 때문에 이 와인이 못 먹어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바틀이 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맛있습니다. 맛있고요. 피니쉬도 제법 있고 이 자체만으로도 되게 가치를 인정받아야 될 것 같은 와인이에요. 산미나 네. 탄닌도 굉장히 밸런스가 좋아요. 그렇죠. 피지 예. 않아요. 산미가 그 대신 깊숙이 살짝 덮어주는 듯한 거 깊은 산미가 있고요. 네. 산미가 지속되는 시간도 가격 대비해서는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제 붉은 과실 향이 아주 이제는 뿜뿜 쳐올라오고 있어요. 네. 네. 바디도 저렴한 가격대 치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붉은 과실 향이 이제 팡팡 이제 터져 올라오고 있는 느낌이 아주 예술입니다. 이거 이 정도 와인이면 제가 보기로는 블라인드 들고 와서 네. 이 와인 도대체 뭔지 아니? 어때? 굉장히 재밌을 와인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제 모임 있을 때 호일 같은 걸로 감싸가지고 네, 은밭지로 사가지고 네. 네, 그리고 따라주고 뭔 것 같아? 이거 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막 나름대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딱 가주면 아! 이것은 그 와인!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재밌는 와인 같고요. 네. 사실 재밌다기보다는 진중하게 잘 만든 와인인데 요즘 뭐 이상하게 재밌게 돼버렸죠. 네. 그러니까 와인은 넓은 세계이고요. 그리고 다양성이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와인에 대해서 호평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와인에 대해서 호평을 할 수도 있는데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고 좋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 와인은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한 집에 한 세 병쯤 사다 놓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와인이 어떻게 이제 숙성되고 변하는지. 보통 보졸레 텐크리 와인들은 보통 10년 정도 숙성시키는 걸 권장한다고 해요. 그럼 앞으로도 이거는 한 6년 정도 더 숙성을 시키면 되겠네요. 네, 그냥? 현재 그쵸. 네, 18일이니까. 네, 현재 2024년이니까요. 그러니까 딱 마시기 좋은 시점인 것 같은데. 제가 드는 느낌은 정리를 하면 이게 누군가에게는 뭐 최고의 와인이 아닐 수 있지만 네. 어디 가서 놀림을 받을 정도 와인은 절대로 아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가격대를 보면 이 가격대의 가치 정도는 충분히 하는 와인이라 생각이 듭니다. 맛있습니다. 일단. 네, 가격 이상으로 좋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테스팅 대한민국에서 현재 가장 핫한 크리스토프 파칼레 플레리 2018년 빈티지의 테이스팅 영상은 요 정도에서 코멘트를 마치고요. 제가 이제 이 K 선배님과 계속 와인을 마셔보면서 영상 스케치를 좀 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평가는 스케치에 자막으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또 와인 평가는 한 병 다 마셔봐야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끝까지 끝을 봐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